반딩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담자 초대석의 MC를 맡은 형아쌤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심리상담이 많은 대중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중화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상담에 대한 피해 사례, 아니면 상담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얘기만 있지,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즐거운 경험, 그리고 상담을 받게 되는 그 내담자들의 내면의 이야기들은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상담사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 상담사는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내담자는 할 수 있잖아. 자, 이런 의미에서 내담자분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자신의 심리 상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등등 심리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초대할 분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명은 네. 멘탈이 쿠크다스 로 했고요. 자, 멘탈이 쿠쿠다스님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상담을 정말 오래 한 내담자로서. 상담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약 10년. 와, 자, 10년 경력에 멘탈이 쿠쿠다스님이고요. 10년 넘었네요. 2012년부터 했으니까. 2012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1년째네? 그쵸. 와, 제가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석사 때부터니까 2014년부터거든요? 내가 상담사가 된 경력보다 지금 내담자 경력이 긴 거야. 와, 자, 저보다 뼈대가 깊은 그런 내담자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한 상담사한테 계속해서 11년 동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중간에 여러 번 좀 교체가 있었나요? 교체가 많았죠. 아우, 몇 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4-5명? 상담사 되는 것 같은데. 거쳐간 상담사 4-5명이라고 써야겠다. 지금 아나펜튜브님이 벌써 맨쿠님이라는 애칭도 정해줬어요. 맹쿠님 좋다. 네, 그러면은 맹쿠님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우선 상담을 결심하게 되고 시작하기 전까지 그 썰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원래 어릴 때부터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혼자 이제 그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만 하고 있다가 약간 대학교 21살? 그러니까 2012년도죠. 그때가. 네. 그때 이제 다 터진 거예요. 완전히. 아,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교수님들도 의아하셨고. 그치. 그리고 제가 좀 학교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직원들이라든지. 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싸였구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자기소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꾹 참고 견디면서 다른 사회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가 우울하다고, 얘가 힘들다고 하는 걸 맞아요. 전혀 눈치 못 채게끔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터져버리면은 이제 완전 동굴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완전 동굴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 기숙사에서 그래서, 은둔을 했군요. 그쵸, 은둔을 이제 했는데,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상담 심리과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 교수님이 저랑 또 친해가지고, 그분이 학생 상담 센터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와, 그래도 좀 교수님이나 그 학생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상황이긴 했나 보네요.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여기에서 변방에서 알아봐 줬네요.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그에서 공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 그 원래 가던 일도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예 안 가서, 그래서 이미 다른 분들이 다 무슨, 그러니까 아픈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내 친한 친구는 제가 3일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치. 되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제가 아예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고, 그랬구나. 그래서 학생 상담센터에 가서 뭐 이제 매칭을 해주셨어요, 상담사를.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 주변에서 찾아봐주기도 하고 매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맹쿠님한테 추천을 해줬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추천 받았을 때는 아 그래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좀 흔쾌하게 승낙이 되던가요?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아, 그 전에도 내가 이런 그 멘탈 케어나 상담이 필요하긴 하겠구나. 네, 그게 아. 뭔지 내가 해결이 안 되던 부분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었고, 엄마나 아빠하고도 전혀 그거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대체 내가 혼자 그냥 해결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그냥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 그때 다 터진 거죠. 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 게다가 막 친한 친구나, 뭐 교수님이나,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무언가였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뭐, 걸림돌이나 막힘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그 매칭을 해주셨잖아요, 학교에서. 네. 첫 번째 상담사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나의 깊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겉핥기식의 상담인 것 같았어요. 제가 상담자를 평가한 거죠, 일단.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의 깊이를 아무리 말해봤자 잘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것 같다. 그쵸.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문제를 얘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는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예 드러내지 않고, 일단 친해질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냥. 그 깊은 얘기를 꺼내긴 힘들겠다. 그래서 그 상담마저도 하나의 스케줄이 되었고, 그냥 매번 가서 그냥 그 시간에 제가 하나의 일이 정해지면은 끝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진짜 학교. 아휴 일정 출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네, 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물론 상담사 영향도 있었겠지만 첫 상담에서는 본인도 사람한테 마음을 터놓고 자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는 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도 하네요. 전혀 안 됐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또 가서는 막상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정리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의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안 가겠다 또. 이제 10회기를 다 채웠고. 기본적으로 대학 상담센터는 10회기가 정해져 있죠. 근데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한 학기를 다 갔어요. 갔었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그냥 수업 하나 더 들은 거네. 수업 하나 더 들은 것 같은 그러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학점 더 땄네. 그쵸, 그쵸. 그래서
1학점 다 따고 이제 종강하겠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저의 이제 그 매칭 시켜준 교수님 있잖아요. 네. 심리학과. 네, 심리학과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저를 궁금해 하신 거죠. 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에서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아니요, 그냥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 네네. 잘 받았냐. 네. 근데 뭐, 근데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귀신같이 또 알지. 아예 지금 뭐 좀 부족한 거 있구나 하면서 알지. 네. 뭐 안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고 네, 또 나중에 난리가 한 번 더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발로 찾아갔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중에 난리가 났다는 거는 어떤 상담사의 관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의 혼자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의 네. 그 상태가 그 그쵸. 동굴 들어갈 때처럼 뭔가 그쵸. 다시 한번 좀 터지는 계기가 있었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 발로 찾아갔다. 네, 제 발로 찾아갔어요. 이러면 내가 진짜 안 될 것 같다.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상담센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네. 그게 고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첫 번째 1학점 따는 느낌으로 갔었지만 그래도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를 그쵸.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좀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 문턱을 낮춰주긴 했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게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찾아가게 된 두 번째 상담 어땠어요? 그 선생님하고는 아직도 가끔 가다가 안부 인사 정도 하고 있고. 네. 그 선생님이 저 때문에 정말 힘드셨어요. 힘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첫 회기랑 두 번째 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1년 가까이 침묵을 했거든요. 아, 매주 가기는 하는데. 네. 첫 회기, 두 번째 회기 때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은 심리상담센터 가서 침묵을 하다 왔다. 네. 그러면 거의 한 20, 30회기 정도를 계속 침묵을 한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그렇게 한 20, 30회기를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때 속으로는 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뭐라 해야 될까? 질문이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처음에 뭐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쵸. 그 질문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냥 멘붕이 오는? 아예 모르겠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심리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게 풀밧데리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네네. 그걸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그림 검사는 다 거부했고요. 네.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안 적었었고. 와, 방어도가 진짜 완전 극상의 내담자구나.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침묵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해님이 침묵하는 게 미안하거나 그러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 내 눈앞에 상담사가 어떤 마음일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쵸. 지금 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쵸. 이 질문에 무슨 대답이 있는 거지? 여기에 확 빠져 있었구나. 그쵸. 아,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저는 더 신기한 게
그렇게 계속 침묵하면서도 그 상담을 유지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 살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야지 이제 그냥 일상생활이 유지가 될 것 같았고 그 당시에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이제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최고로 힘든 순간이다 이거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 같은 느낌이었구나. 그쵸. 이게 안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면서 왔는데 사실 그게 더 아까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과탑이었기 때문에 네. 제 목표는 언젠가 제 꿈을 이루는 거에는 정말 많은 제가 시간을 쏟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꿈을 무조건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은 또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일단 나가야 되니까 가서 보여준 모습은 그냥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을 하러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처절하고 절실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상담 선생님은 어떻게 있었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아, 같이? 네.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치.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내담자가 침묵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말을 독려하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일까? 아니면은 이 침묵을 그대로 잇는 게 괜찮은 방법일까? 상담사도 그 속에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시도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침묵할 때 같이 침묵을 해줬군요. 네, 같이 침묵해 주시고 뭐 사진도 갖고 오셔서 골라봐라. 뭐 그거로 이야기를 뭐 같이 해본다거나 아니면 종이 펀치가 재밌었어요. 종이 펀치가 뭐예요? 네, A4용지를 들고 계셨는데 그걸 찢어보라고 주먹으로. 막 A4용지 하면은 딱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말도 필요 없고. 네,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네. 감정. 그래서 한 시간 내내 펀치 하다 왔는데. 아, 그때도 침묵은 유지하면서?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말문을 연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건 혹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말문을 연게 얼마 안 됐어요. 아, 지금 역시도 그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요, 다른 분이랑. 아, 그러면 그두 번째 상담은 침묵하다 종결까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그 30회기 동안 아예 모든, 몽땅 다 침묵한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이 침묵이었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친구들한테도 할수 있는 정도의 힘듦의 스토리는 그 선생님한테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이해를 하셨고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원해서 그만두신 게 아니고 센터가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학교, 대학 자체 내에서. 센터장님? 뭐, 그런 분이 바뀌시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다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구나. 그 이제 좀, 달까지 해야 될것 같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를 잘 모르지만, 초심자? 상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초심 상담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냥 박사, 석사 박사? 뭐 그거 하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우셨어요. 되게 많이 우셨어요. 쌤이. 오히려 더 많이 우셨고. 그래서, 쌤이 우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치. 그렇지. 전 하나도 안 울었는데. 우는 거 보면서 어땠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왜 울지? 왜 울지?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쌤, 은근히, 그날은 그냥 그러고 헤어졌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상담 종결에 대해서? 네, 종결하고 나서, 네, 너무 힘들어서, 또 이제 막,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계속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종결은 선생님. 하였지만 그두 번째 상담 선생님한테 힘들 때 연락하면서 방법도 찾고 이랬네요. 그쵸. 그래서 쌤 집까지 가봤어요. 집까지? 초대 안 했는데 막 응? 초대를 하셨어요. 아 초대를 해서 아유 오라고. 깜짝이야 나 네. 스토킹한 줄 알았잖아. 스토킹. 아니 그 주소 막 알아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막안 다음에 막간줄 알았잖아요. 아, 초대받은 건 뭐. 아하. 초대를 받아서 가서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나중에,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막, 형아쌤 유튜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윤리에 어긋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힘드셨을 아, 잠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뭐, 초대를 받고, 뭐, 직접 차려준 밥을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험이, 맹쿠님한테는 어떻게 남아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네, 뭐, 거기에 분명 그 다중관계나 이런 것들도 뭐 염두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상담사분도 염두를 했겠지만, 그 내담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다른 것이므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이 심리 상담, 상담 관계라는 데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했다고 한다면, 교과서에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상담 윤리를 어겼다라고 기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좋았어요. 약간 좀 그런 생각하잖아. 아씨, 내가 이렇게나 침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나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구나. 와, 대단한 상담사다. 그래, 근데 정말 죄송하죠. 지금 와서 보면. 아니에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견딜 힘이 있는 상담사였다고 한다면요. 오케이. 저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상담은요? 그 사이에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저는 또 상담자를 찾고 싶었고, 일단은 상담이 유치였기 때문에 삶의 유치. 최소한의 유치. 내가 찾은 마지막 동아줄.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세 번째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똑같이 그 대학 상담센터였어요? 그쵸. 거기 이제 직원분이 이제 연결을 해주신 분이셨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한테는. 그, 상담사한테? 아니면은 그 상담 과정 내에? 과정 내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좀, 뭐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중간에 그냥 안 갔어요. 아, 노쇼. 노쇼. 노쇼.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 저한테 그런 남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아, 남들이 보기에 맹쿠님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 그 이야기가 되게 좀 기분 나쁘게 충격으로 다가왔군요. 그럴 수, 네,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그 상태가 밖에서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상담만 딱 가면은 그분 앞에서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그냥 한참을 이렇게 침묵해 있고, 말을, 멘붕이 왔으니까. 그지, 멘탈이 쿠크다스인데. 네, 멘붕이 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 여기가 대학 내 학생 상담센터고, 제가 거의 공인 같은 그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안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분이. 그쵸. 근데,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저를 구내식당을 데려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상담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이 거기 상담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같이 제가 인사를 하게 되고 제 옆에 쫙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와, 진짜 불편한 상황이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상담사랑 내담자 관계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고 와. 계시고. 근데, 뭐지? 제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보고, 약간, 그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아 네네네 약간 근데 그거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안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너가 그렇게, 너 그거, 너의, 약간 능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담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금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다 생각을 했고, 그러게, 그래서, 뭔가 그두 번째 상담사는 쿠크다스를 아주 좀 말끔하게 이렇게 봉지를 뜯을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상담사는 좀 급했네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일단은 상담실 가서 책을 주셨어요. 책? 책을 거의 무슨 정말, 줄 치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받는 느낌이었지 상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상담 장면에서 책을 갖고 와갖고 자, 책에 이런 거가 써져 있는데, 그렇죠. 당신의 상태가 이거인 것 같다. 그거보다 주입을 시켰죠. 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쵸. 아, 그렇구나. 아, 타입 안 맞았다. 그네, 타입 안 맞았네. 오케이, 정말 그렇게 해서 힘들었어요. 노쇼를 하고 나서는 그럼 어땠어요? 노쇼를 하고 그저 처음에 심리학과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 교수님한테 갔어요, 제가. 가서, 교수님, 저, 이런 상황인데, 그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그분을 2년 동안 대학에서, 밥 먹고 지내고, 뭐, 가끔, 이렇게, 뵈러 가고, 인사드리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속 이야기를 해보게 된 거예요. 오. 나 이런
문제가 있다. 내 스스로의 이런 게 있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수님이 그 다음날로 바로 병원에 내려가셨어요. 매일 신임 구독 감사합니다. 와, 그렇구나. 잠깐, 근데, 그간의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그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세 번째 상담사에 대한 어떤 반발의 반작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미치겠다. 약간 반발도 있었던 것 아, 같기도 하고, 잘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아이씨, 미치겠다. 씨. 근데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어. 아, 약간 그런. 교수님이다. 해서 가가지고 막 써놨구나. 아, 그렇게 된 거죠. 아, 오케이. 바로 병원에 데려다 주고, 교수님이 실행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네요. 네. 병원에 갈땐 어땠어요? 사실 이게 상담센터랑 병원은 좀, 이 마음의 이 문턱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병원에서 가서도 항상 침묵을 했고,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조금 웃긴 게 병원을 7개월을 다녔어요. 근데 약도 뭐 계속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제가 약이 부작용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막다 견디면서 그냥 막 먹었는데 부작용을 왜 참어? 말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가서 말도 못하고 제가 원래 병원을 진짜 혼자 그러니까 원래 가도 다른 과를 가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근데 가서 막 다른 과를 가도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아뭐아 뭐, 아, 배가 아픈데, 뭐, 그래요. 정확히 어떻게 아파요? 이러면은, 아파요. 그냥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정신과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분은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처방을 해주셨겠죠? 아마도. 그래서, 교수님하고도 상담을 이어가다가, 아, 이번엔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교수님한테도 노쇼를 했어요. 왜요? 또 쿠쿠다스를 또 부셨나요? 부셨죠? 응? 어떻게? 어떻게 부신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제가 쿠쿠다스여서 아, 그랬구나. 그냥 꽂아준 거죠. 바람에 쓸렸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또 한번 깨지고 정신과에서는 부작용을 말도 못하고 주는 약 그대로 먹고. 그대로 먹고 이제 교수님과의 노쇼를 통해서 그 병원도 노쇼를 하고 아예 약을 끊고 혼자 그러고 이제 나서 대학을 졸업 그 과정에서 대학을 졸업을 한 상태였어요. 와, 대학 생활이 진짜 막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정말 처절했겠다. 맞아요. 처절했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정말 힘들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하면 제일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다른 시기여서, 아, 아직 힘든 거안 나온 거예요? 완전 다른 시기여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대학생 때, 아, 이 정도는 버틸만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됐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과거, 그 대학 시절보다 과거예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과거. 아, 과거. 과거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어요. 응,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심지어 저는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와, 그 와중에 계속 과탑은 계속 찍었어?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제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아, 그럼 외국 생활을 할때뭐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학 시절 때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안 받은 거예요? 아예 안 받았죠. 아, 몇년 정도인데요? 3년이요. 3년? 그럼 그 3년은 그내 마음속에 설정해놨었던 마지막 동아줄을 놓은 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유학 가기 전에, 그, 1388 청소년 상담센터? 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막 검색을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2년도 그 상담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1388에 또 빠져가지고, 네. 그걸로 하셨구나. 막 채팅 상담하고, 뭐, 이제, 진짜 막 위급할 때는 전화로 막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긴급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은근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청소년 동반자로 상담을 받았어요. 그게 동아줄이었고 그때는 그 다음에 유학 가서는 채팅 상담으로 이어간 거죠. 일본에. 집에만 가면 채팅 상담을 켰어요. 야, 그렇구나. 인터넷으로. 코로나 이후에 번졌던 비대면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하셨었군요. 아, 선구자네. 비대면 상담의 선구자야. 와, 그렇게 따지니까 채팅 상담이 되게 고마운 녀석이구나. 1388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와, 그러게. 24시간 운영인가요? 1388이? 그쵸? 아, 야, 그러면은 시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1388에서도 그 채팅에 그 상담자가 다그 근무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 상담자를 똑같은 상담자를 매번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근무표를 확인하고. 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의 못 잤으니까 거의 수면을 못 하니까 새벽 3시, 4시 이때 상담을 항상 받았거든요. 네. 그때 그 상담자를 이제 유학 가서도 계속 그 상담자랑 이제 채팅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윤리를 자꾸 어기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또뭔 윤리? 아니, 1388,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많이 혼났다고. 어우.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주셨고, 이메일 주소도 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 그렇죠. 사적 비상 연락망을 줬군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거의 제가 막 정말 나는 위급한데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많이 혼났다면서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뭐, 해프닝이군요. 네. 네, 와, 그래서 그러면 3년 동안도 동아줄을 그대로 잡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국 돌아와서는? 돌아와서 지금의 상담 선생님이랑 이제 지금 2년 오, 제일 기네.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은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하는 때도 그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항상 답장을 주셨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네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전에 이게 연락, 이메일로만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가지고? 개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상담, 그때는 이제 학생 때는 상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왜냐하면 상담이 이제 동아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마음에 안 든다 했잖아요, 첫 번째 네. 분이. 네네. 그래서, 아, 이건 상담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한번 검색을 해서, 다른 게 있나 찾아보자. 상담이 뭐, 이런 무료로 학교에서만, 저는 학교에서 또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 상담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심지어 그치, 그럴 수 학교 있죠. 직원이 저랑 선후배 관계였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너무 그 직원 언니가 이미 날 봤으니까 내가 거기 드나드는 걸 보는 것 자체도 너무 싫었고.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상담센터 설계할 때 대기실 어떻게 짤지 이런 것도 엄청 고민해가지고 짜야 되거든요. 그랬구나. 아, 네, 그럼 이제 그래서. 딱 한국 돌아와서는 이때까지 메일로만 연락했었던 그분한테 나도 돈도 벌만큼 벌었고, 한번 그쵸. 유료 상담을 한번 유료 해봐야겠다. 상담을 이제, 해야겠다.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얘기를 이제 하고는 싶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거기서도 거의 1년을 침묵을 하고 말하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거를 말을 하게 된 상태인 거네요. 문제에 대해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구나. 알고 계세요. 그렇구나. 와, 침묵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근한 10년 정도 걸린 거네요. 와. 그 10년 동안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된 분명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큰 무게일지 가늠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심리 상담까지 이야기가 왔으니까 그 상담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썰이 있나요? 처음으로 제 발작이 왔을 때, 아하. 발작이라 하면 공황 발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공황 발작이 이제 처음으로 왔을 아, 때가 제일, 상담실에서? 네, 상담실에서. 상담실에서 상담받는 중에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네, 계속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것 같은데 내가 아직 마냥 어리지도 않고 이제 분명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란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놨던 계기가 아닐까. 그렇구나. 아,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긴 침묵의 스토리가 좀더 이해가 되네요. 내가 괜히 내 속내를 이야기했다가 공황발작이 와가지고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한몫했겠네요. 공황발작이란 걸그 전에는 모르고 아? 아, 살았다가,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는 그렇게 처음으로 온 건데, 그 전에는 공황발작인 줄 몰랐어요.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어릴 때부터 차에 타서, 난 당연히 쓰러져야지. 나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비행기를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또 생으로 버틴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 그게 공황인지도 모르고, 아, 나는 자동차 타면 이래, 비행기 타면 그냥 이런 운명이야.
네. 하다가 그쵸. 아 그걸 이제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상담실에서 남 앞에서 막그 정도로 된 거는 처음이었고, 네. 뭐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제 작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크게 왔었고,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귀가 안 들렸어요. 한 3일 동안. 근데 그게 이제 압력 때문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완전 멘붕이 되면서, 이게 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공황 발작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그 상담실에서 남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공황 발작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몸이 확 처지면서 숨을 엄청나게 빨리 쉬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죠? 과호흡이 대표적인 네, 증상이죠. 과호흡이 이제 오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 40분?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상담실만 가면 계속 왔어요. 아, 파블로프의 개된 거예요? 독한 형성 됐어?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뭔가 이제 상담쌤이 질문을 던지시면 바로 바로. 계속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기 더 힘들어지지. 그쵸? 와. 그럼, 정말 매번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잡아놓고 언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막상 전날이 되면 선생님한테 나안 간다고. 그치, 당연히 무섭지. 거기만 가면은 과호흡이 계속 오는데. 나못 가겠다고. 나 못, 네. 아, 절대로 안 간다. 네. 뭐, 그러다가, 뭐, 한 시간 전에, 아, 갈게요. 막 이런다든지.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그 지금 별칭은 멘탈이 쿠쿠다스이지만, 깡다구가 있네요. 그 얘기를 현재 의사쌤이 항상 하세요. 진짜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니까 그렇게 멘탈이 쿠쿠다스일 때가 있을지언정, 정말 정신이 쿠쿠다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는 썰이에요? 힘들어서? 아니면 그게 전환점이 되어서? 그게 진짜 남 앞에서 내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뭔가 그 이후로 상담쌤이 진짜 나의 이제 상태를 좀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과호흡이 오는 게좀 그게 과호흡이라고 생각을 뭐 못했었지만, 밤마다 저는 제 기억에 대학생 그리고 뭐 유학하는 시기 뭐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제가 제대로 잠을 잤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밤에 이제 혼자 너무 힘들 때그 그런 게다 공황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냥 저는 참았어야 된 거죠.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러면서. 좋구나.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뭐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잠을 많이 못 잤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럼 잠자기가 뭐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다. 뭐 반응은 그러니까 낮잠을 자지 마라든가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라든가 그런 거보다 저희 그냥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 무반응?
네, 무반응이었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항상 잠을 이제 못 자다가 지쳐서 새벽 한 6시? 뭐 이때쯤 잠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죠. 제 생각에는 애들은 별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아 잠을 잘못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중학생이 넘어서인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피곤하고 기력 피곤하고 아 없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요 정도지 그렇구나. 엄마한테 어떤 적절한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을 것 같고 엄마도 네.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저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던 학교였고 뭐 아, 이상 자이든 타이든 다들 잠을 잘안 자는 학교였구나. 네, 그쵸, 그쵸. 에이,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좀 갈래 정리를 합시다. 그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내 평상시에 그 공황 발작이 계속해서 오는 그 경험이 말씀하신 바로는 내가 약한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인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래서 분명 거기 상담실에 가는 게 힘들고 가기 싫고 두려운 경험이긴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꽤 뭔가가 탁하고 풀리는 시원한 경험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내가 가야 되겠다를 이제 이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아,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상담으로 해결될 그 문제는 아니다. 근데 병원을 갈 용기도 없었고 병원 앞에 갔다가 뭐 돌아선다거나 항상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나랑 이 이메일로 주고받던 선생님이 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때 2회 기차에 제가 그 과오비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그 과오비 이제 계속 되는 거를 한 6, 7개월을 넘게 계속 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저를 또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은 제가 알아보고 그냥 쌤이 병원 제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약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쵸? 전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혼자 병원을 갈순 없으니, 네. 누군가 강력하게 좀 쳐주기를. 네. 가서 나 대신 얘기해 주기를. 그렇구나. 네, 좀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가서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네. 정말 의외로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했을 때 저도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자신한테 있는 어떠한 현상을 말로써 객관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 이게, 뭐, 이런 이론이 있고, 아니면 이런 임상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거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 붙이는 작업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겠다 싶어요.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상담이 나한테 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해결이 됐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현재 진행형이고요, 상담도. 그쵸 현재 네.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이 들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이번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긴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 제 나름의, 그러게. 다른, 네, 인생에서 다른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림 검사를 거부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두 번째 선생님이 얘랑 상담했을 때 처음으로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릴 수 있게 됐었고, 지금은 아예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그것도 좋은 변화인 것 같고, 지금은 뭐, 미술가로 전향할 거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되게, 즐거운 이제,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약을 이제 먹으면서 또 좋은 변화들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 막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그 11년이라는 이 시기를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천천히 그래도 걸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와, 그러게.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맹쿠님 스스로도 예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씩 열리기도 하고, 예,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도 새롭게 오게 되고 하는 변화가 있네요. 아, 그 변화를 만든 건뭐 여러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 맹쿠님이 절대로 그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그 깡따구, 그 절실함, 그 힘은 확실히 맹쿠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형아쌤한테 카톡으로 그니까. 안 좋다 했잖아요. 그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진행 못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오늘도 잘 버티고 있고 약 먹고 그러게. 좋아졌고. 그러게요. 쭉 하고 쭉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막 내적 응원감이 막 올라옵니다. 상담 과정에서의 위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야기를 한것 같아서 질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상담하길 잘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괜히 했다고 느낄 때,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잠깐 못 들었어요. 내가 상담하길 잘했다고 느꼈을 때, 아니, 괜히 했다라고 느꼈을 때, 좀 이전에 이야기를 한 썰에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잘했다고 느끼는 거는 정말 나 혼자 이거를 안고 그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단명으로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아까 왜 말한 이름 그런, 붙이기. 아까 말했던 이름 붙이기. 그쵸. 이름 붙이기. 그 이름을 딱 붙여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들었을 때, 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해가 조금씩 되는 점. 맞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들어요, 그게. 네,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너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 있을 때,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또, 아, 내가, 그래, 이런 부분이 나한테 아픈 거지. 이렇게 지금은 인정을 조금 할수 있게 된 점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이제 상담쌤들이 이해시켜 주려고 하고, 또 그런, 좀 맞게 내 스스로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게. 잘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누군가는 침묵을 견뎌주는 걸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책에 밑줄 그어서 표현하고,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놓지 않고 하니 좋은 것들이 생기고 많아지는군요. 괜히 했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괜히 했다 싶을 때는 제가 그 대학을 아직도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또는 제가 그 재단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이제 뭐안 좋았던 점이 일이 있었던 점이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나의 이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그 분들의 저랑 이제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니까 내가 대학에서 상담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그러게, 이게 진짜 상담사가 내담자 비밀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비밀보호를 그 밑줄 선생님께서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밑줄 선생님은 비밀보호를 안 했을 거다. 아, 내 그래서 더더욱 그 대학교 갔을 때가 걱정될 수도 있겠다. 앞에서 그 직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이 말도 그렇고 그리고 너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힘들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었을 텐데. 네, 차라리 지금 선생님은 그때, 그 2012년도 그때,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제 나름. 그러니까, 그때 그냥 지금 돈 내고 갔어도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랬네요. 예,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수 있겠네요, 충분히.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내담자 초대석의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11년 내 상담을 받은 현재의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 받기 전, 뭐 대학생 저 이전에 나겠네요. 그 내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나로서 상담을 받기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질문지로도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없다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땐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괴로워서인 것 같아. 그런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뭐 어거지로 뭐 그래도 할말 하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좀 멘붕이 올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빨리 오케이. 넘어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없음으로 하고 넘어가겠고요. 이제 본인의 상담서를 풀었잖아요.
상담을 지금 현재도 망설이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 지구상에 무대가 높다. 이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은 글로벌한 채널이 될 거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여러 상담을 망설이는 예비 내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나요? 본인 스스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진짜 감당이 안될 정도로 힘들다면, 그러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저처럼 제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았듯이, 근데, 제가, 저도 이 삶을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좀, 통제가 안될 때는 빨리 누군가의 도움을 그냥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냥 한번, 저처럼 상담자를 좀 평가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맞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시험해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나, 망설이면은 그만큼 많이 시험해보면 돼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의 산 증인 같기도 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만큼의 어떤 변화의 과정 중에도 있는 거니까, 그쵸.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분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질문 리스트는 모두 끝났고요. 네. 좀더 추가적으로, 지금 열심히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반댕이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이 죄송해요. 왜요? 아니 채팅이 예비 상담자라고 하셔가지고 시험하라니 예비 놀라가지고. 상담사라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월간 영화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담사를 당황시키는 내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 맹쿠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꽁샤미님이 지금 예비 상담사로서 슬프다고 한다면 전 슬퍼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죄송할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이어 상담사님들한테 이제 사실 내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서 진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은 압박감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는 이제 상담사님들이 좀 기다려주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담자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내담자들도 뭔가 이 상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고, 상담사분들은 좀 내담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귀 기울여 주시면 그 밑줄 선생님 같지 않게 될것 같거든요. 저는. 아, 명칭이 밑줄 선생님이 됐네. 맞아요. 내담자가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상담사만큼 아는 상태로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거는 내담자가 좀더 높은 관심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저도 하게 됩니다. 워낙 말을 흡입력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아주 빠져들어가지고 썰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내담자 초대석의 장식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우, 네. 이 내담자 초대석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짤막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예 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신상 정보를 다 가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너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저희 상담쌤도 그러셨거든요. 정말 좀 흔히 보기 어려운, 거의 침묵을 이 정도로 하는 수준은 자기가 처음 만나봤다고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다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침묵을 그렇게 길게 유지하는 냉정 선생님도 건.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어디서 이런 깡따구가 나오냐고. 네, 그런 점들이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나참 별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담자 초대석을 딱 진행한다고 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심리 상담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보다 비교적 조금 가벼운,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빨리 상담실 문 두드려서 이제 도움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맨날, 저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잘,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그런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힘든 친구들 있으면은, 자기 부모님이 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선생님 찾아가 보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될수 있고, 좀 위로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분명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의 그런 느낌과 용기를 얻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침묵도 내적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면 에너지가 엄청난 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요. 그 깡다구가 지금, 맹쿠님을 이렇게 내담자 초대석으로 부를 수 있게까지 해준 아주 커다란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내담자 초대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난 다음에도 후일담으로 계속해서 채팅을 나눌 거니까, 네, 잘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